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뉴욕 부사장 윌리엄 웨슬리는 유타 프랜차이즈 스타 도노바 미첼을 데려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루머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팀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 익명의 구단주가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르브론의 실력은 여전히 의심할 데 없지만 이젠 더 이상 누군가를 캐리할 실력까지는 아니라고 했네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미러키에서 뛰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요. 미러키가 스몰 마켓이라 어느 누구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케빈 듀란트의 복귀가 임박했다고 하며 듀란트 본인은 일주일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벤 시모스는 현재 허리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복귀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데미안 릴라드의 재활이 아직 초기 단계 수준이라고 하며 3월 말 정도쯤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이르면 3월 중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상당하지 말고 덴버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군요. ACL 파열로 인해 2021년 1월부터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마켈 펄츠가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 인디애나전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클리블랜드의 라존 론도가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 약 2주가량 아웃될 예정이네요. 토마스 사토란스키가 샌안토니오 구단과 바이아웃에 합의했으며 예전에 플레이했었던 워싱턴과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